1994년 캐리비안 심해에서 발견된 영생불사의 해파리 뉴트리쿨라. 과학자들은 해파리에서 추출된 성분으로 노화방지약 카르모니아를 만들게 됩니다. 그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화방지약 카르모니아 덕분에 더 이상 늙지 않는 젊음을 얻게 됩니다. 이렇게 쭉 행복하게 젊음을 유지했다면 정말로 좋았겠지만 이 약에도 착오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30시간 내에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노화로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. 마찬가지로 노화방지약 카르모니아를 복용하고 있던 주인공 주남은 어느 날 TV에서 극약한 노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한 가수를 목격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멈춰있던 인류의 시간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과연 주인공은 이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?